나이스. 하, 집중해서 이겨봅시다. 빅토르인데 부패? 부패 점화 빅토르? 부패 점화 콩콩이? 이 얼마나 압박이 심할까? 아, 이번 판에 내가 어느 정도 1렙도 2찍고 패네. 무서운 친구네. 벌써 얼마나 뜨뜨게 맞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 제발 대포는 먹죠. 어, 대포는 먹게 해주세요. 잡았다. 다행이다. 아, 이거 빈망이 확실히 좋아. 킬 갖고 있대. 이건 아니지. 이게 타워 쪽에 있을 때는 또 이렇게 빈망 이용해가지고 킬 갖고 보면은 탈론이 무조건 쫓아갈 수 있어서. 챔피언 구조상. 아, 이렇게 킬각 봐주시면 돼요. 쭉 거리 주는 순간 바로 킬각으로 연결돼서 탈론이. 그러니까 저기 나니비였으면 조금 까다로웠거든요? 나니비였으면은 못 잡았을 수도 있는데, 콩콩이면은 잡지. 하, 시작이 좋구만. 근데 내가 퍼블이 아니야? 뭔가 돈이 좀 비더라. 원래 신발사의 돈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나 했더니, 내가 퍼블이 아니었구나. 아이, 솔킬을 땄는데도 구도는 똑같네. 이 사람 압박하는 게. 이 와드. 아, 이 사람 뒤가 없어. 이 빅토르. 이상해. 오, 이건 아니지. 아, 다행이다. 어, 도주 루트 그래도 깔끔했다. 확실히 빅토르가 그래도 갱 같은 거에 취약하다. 누누 갱 같은 거에 되게. 누누가 갱우니까 무조건 잡네. 이 75원으로 핑화를 살 수 있지만 저는 톱날 단검 나오기 전에는 이 뭔가 아쉬워서 핑화 안 사거든요. 나는 무조건 톱날 나오면 사는 편. 핑화는 이러면은 6레벨 찍자마자 킬각 또 나와요. 6레벨 플러스 점화 돌면은. 아, 이게 빅토르 탈론 구도가 이래요. 원래 한번 따면은 그 이후로 계속 편해서. 이게 처음 초반 라인전이나 엄청 힘들지. 아씨, 그래도 레이저 긁는 건 좀 짜증나. 아씨, 아이 짜증나네. 아, 짜증나. 아, 이렇게 짜증나냐 챔피언. 빅토르는 내가 더 짜증나겠지? 아, 근데 이거는 빅토르 잘못이긴 해요. 탈론 상대로 점화 들고 콩콩이 되면은 이 구도가 당연한 거긴 해. 나는 빅토르라서 롱소드도 안 들고 도망 들고 왔단 말이야. 나는 낮으려고 도망 들고 왔는데 저 친구는 무슨 탈론 패겠다고 콩콩이에다가 점화 들고 왔으면은 대가는 치러야지. 그리고 저 친구가 콩콩이로 압박을 할 거였으면 게임 내내 실수를 하면 안 됐어요. 탈론 상대로. 그 아까 그 빈망 콤보에 당해줬으면 안 돼. 그게 진짜 탈론이 빈망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 같은 거예요. 사실 탈론 하실 때 이 탈론 하는 분들이 가끔 빈망이 왜 좋나요? 빈망보다 딴 게 낫지 않나요? 뭐 주작이 낫지 않나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아까 그런 킬각은 진짜 빈망 아니면 절대 안 나오는 킬각이라. 빈망이 지금 이게 너프를 먹은 건데도 이 정도인데 너프 먹기 전에는 어땠겠어? 탑 가도 저 못 잡지 않나? 저 와달라고? 한테 와달라매. 가기 전에 죽으면 안 되지? 아, 나 이거 W 실수해가지고 못 잡을 뻔했네. 이런 거 빅토르는 탈론 로밍 못 따라오니까 제가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킬 관여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레이저? 안 쏘네. 이 좀비 와드가 이런 게 진짜 쏠쏠한 것 같아요. 저런 거 그냥 꼭 그림 작업을 안 가더라도 그냥 저렇게 남는 것만 해도 되게 커서. 이번 판 잘 컸는데 그냥 극딜로 가버릴까요? 상대 잡을 것도 많고 깡극딜로? 무라마 섞은 물관 말고 그냥 깡물관 트리. 그냥 완전 진짜 물관 떡칠한 트리로 한번 가보자. 아니, 조합이 세레다도 뭔가 안 섞어도 될 것 같은 조합이라서 그냥 물관 둘둘 하면은 스치면 다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이거 징크스한테 시야 안 걸린 거였거든요? 징크스 끊어 먹어주고. 이것도? 무조건 잡은 거 아니야? 나이스. 우리 팀 좋다. 잘한다. 이거 미드 타워까지 밀어줄게요. 막으로 우리 기껏해야 징크스인데 어차피 아직 멀어가지고 밀고 빨면은 될 것 같아. 이거 빼지 말고 이거 다 먹고 뺄까? 이걸 나한테 시비를 건다고? 좀 열받네. 템 너무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독사에다가 톱날까지. 지금 이제 진짜 말도 안 되게 센 타이밍이거든요. 19분에 물관이 총 54. 야, 지고 이기고가 그 내 손을 항상 떠나 있어.
그냥 그 우리 팀이 이제 템을 파냐 또는 상대팀이 템을 파냐 이거에 따라 게임이 정해지지 내 나랑은 상관이 없어. 게임이 지고 이기고 와. 아 근데 이거 정글 터졌는데 이러면? 정글 쌍바이기 해가지고 아 근데 이거 미드 푸시해야 되겠다. 살긴 살았는데 더블 들어오는 거 맞추고 이거 피즈 풀 갖고 오는 거거든요? 나이스 피즈 풀이 있다 이거. 와 나이스! 어 뭐야! 오늘 폼 좋은데? 어 느낌 있네. 어 3.1점 어 봐 이게 큐 쓰면서 빨리 가고 싶다 까비. 타워 두 대 맞아주는 센스. 디달리 이거 아랫바위기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또 있구나. 뭐야? 디달리랑 슬래샵 게임. 나이스. 아 맛있다. 아이씨 이거 제이스 때문에 먼저 들어갈 수.. 아 이거 니달리 턱 터... 어? 나이스. 야 킬이 목구멍을 계속 들어와 아무것도 안 해도. 밀만한가? 아르야. 아 잠깐만 카이사 짜이언트? 잠깐만 환타. 이거 일단 미드라인 먼저 밀어 놔야 된다 얘네 바론 갈 텐데. 이거 나 죽으면 끝인데 진짜. 아니 나 못 들어가. 아니 바론 원래 시도해봐야 되거든요? 아니 죽으면 끝이라고. 어 뭐야! 이럼 나쁘지 않은데. 나이스. 어 카이사 돌풍 잘 썼다. 끝났는데 이러면? 어 나루야 이번엔 잘 들어갔구나. 이게 이렇게 이겨지네. 이거 하구나. 아 다행이다. 오 뭐야! 아 깜짝이야! 아니 야 넥서스 P1인데 억제기 나오는 타이밍. GG.